연결돼 있지 지금? 아, 나 LTE야. LTE라고? 응, 내가 무제. LTE가 여기 안에서 잘 터질까? 와이파이 여기 근데 잡아놓긴 잡아놨었는데. 안 잡힐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아, 이거 아마 조금 느릴 거야. 근데 여기서 하면 워썹!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두 명, 지금 두 명, 세 명. 그리고 지금 몇 명 더 들어와야 돼? 세 명이 들어온다고? 아씨, 이거 뭐야. 네 명. 그래, 다섯 명 왔습니다, 여러분. 다섯 명이니까 앞으로 50명, 여섯 명 반갑습니다. 그 채널 아니야? 거의 약간... 왜? 아니, 니네가 나고 내가 니야. 어쩔 오케이. 수 없어. 자, 여러분, 다섯 명 됐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와. 다섯 명이요? 다섯 명? 다섯이야? 다섯 명. 아유, 준영이 잘생겼네. 아, 형도. 꺼져. 아씨, 미치겠네. 여기 50명 안 된다고? 아니, 내게 지금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 거들로 들어오면 그거죠. 지금 인터넷이 완전히 안 되니까. 사와디크라, 워썹. 반갑습니다. 여섯 명. 반가워요. 아니, 봐봐요. 키스는 오피셜 계정을 내가 빌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내일 알죠 여러분, 스튜디오 오피스 들어가가지고 지금 8명이라도 늘려줘야 돼요 우리. 어쨌거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이랑 그런 거에 좀 돈을 쓰기 시작할 건데, 그런데 하기 전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스튜디오 오피스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복고 있으면 이미 입고 있어요 사실. 네, 내일 뭐를 할 거냐면, 키스누가 여러분 레이어스 EP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들어온 사람은. 어쨌거나 들어왔으니까 들어봤고, 그러면 내일 라이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튜디오 오피스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방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스. 키스누가 우리의 첫 번째 컨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키스누가 키스누를이죠. 키스누를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not for sale입니다. 이거는 완전 오리지널 멤버들만을 위한 티.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내일 알죠. 내일 9시에는 키스누 인터뷰. 리더가 아니지? 리더. 오케이. 리더 송은석의 인터뷰가 9시에 올라가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둘 다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는 저희 스튜디오 오피시 계정 들어오면, 그러면 바로 링크 타고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 스튜디오 오피시 키스누 인터뷰, 그리고 10시에는 키스누의 레이어스 온라인 쇼케이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아유 잘생겼네. 얘 약간 5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25살 때 파란 머리 서사물 회색이거든. 회색이든 7명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던 얘기 다시 할게요. 어쨌거나 스튜디오 오피시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링크 따라서 들어가면 스튜디오 오피시의 유튜브 계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 키스누 인터뷰, 그리고 10시에는 키스누의 온라인 쇼케이스 레이어스 쇼케이스 진행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어쨌거나 녹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진짜 많이 봐주셔야지 이제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스누 준비하고 있죠? 네. 티셔츠 입었나요? 아직 안 입었어. 아이씨, 너무하네. 아무튼 여러분 키스누 팬이면 진짜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따가 나는 다시 서사무엘을 킬게요 여러분. 그때 함께 해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지 말고 있어요 진짜. 죽어라 홍보해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할 거니까 되게. 그러니까 화이팅. 돼야지. 돼야 돼. 화이팅. 이따가래. 내일 9시 여러분. 그리고 이따가 서사무엘 계정으로 키스누랑 연동해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꼭 들어와줘요. 알겠죠? 굿밤 되세요. 굿밤. 이따 봐요. 굿밤. 바이. 몇 분 계셔? 8분.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를 하는 거야? 저 안에 그러지. 끝나고 라이브를 내가 계속 할 거야. 계속 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보게 할 거야 나를. 계속 보게 할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내일부터 너네 거 올라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많이 돈이 빠지게 움직이... 어 잠깐만. 근데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 오피시고. 아, 고마워요. 여기는 스튜디오 오피시, 그리고 좋은 취지로 우리 라이브를 시켜주게 돼가지고 여기서 오늘 이제 재밌는 거 준비하려고요. 재고는 데가 없네. 리스트가 좀 멋있게 진짜 머리가 굉장히 하얗고. 이따가 다시 들게요 그러면. 예.